이번 시간부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도 두 문제가 이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특별법도 용어 정의에 자, 이 부분 뭐 중요하니까 이 부분 이제 정리 잘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뭐 임대 조건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공공 임대주택의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주요 부분이니까 이쪽 여기 관련된 내용을 정리 잘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밖에 관련 뭐 정책이라든지 제도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새로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는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작은 지원을 받아서 각각 뭐 건설되거나 또는 매입을 하거나 또는 임차를 해서 공급하는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이 공공주택이고 공급하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주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대 그리고 분양. 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공급 방식입니다. 그 공급 방식이 임대 형식으로 해서 공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분양 방식에서 공급하는 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그래서 그 종류가 나인데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그 영구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아서 최저소득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자 임대기간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구임대주택은,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과 관련해서는 최소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해서 각각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각각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급 대상은 저소득 주민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기간은 최소 30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인데, 행복주택도 뭐 재정이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로 신설된 것 통합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통합 공공 임대주택. 자, 여기서 이제
총합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 공급 대상, 즉 공급받을 대상을 전체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이 저소득 계층, 저소득 주민, 젊은층, 장애인, 그리고 국가 유공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회 취약 계층 관련해서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되는 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새로 개념 신설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도 재정이나 기금 자금 지원 받아서 공급되는 주택이고, 방식이 전세 계약 방식에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 방식에서 자 공급을 한다는 건 자 임대 보증금만 지급이 되고 월별로 이제 납부하는 임대료 지급이 없는 이와 같은 경우가 전세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장기 일반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전세 계약 방식에서 공급되는 그와 같은 이제 임대주택이 장기 전세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 즉 매각을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건설이 되는 공공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 이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하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 되어 있는데 뭐 공급 대상자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 취득하는 방식이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다시 뭐 전세 즉 임차해서 다시 임차하는 경우, 즉 전대하는 경우 그 방식만 이제 틀리고 방식에 따라서 뭐 매입 임대주택이냐 전세 임대주택이냐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공 임대주택은 여러분들 이제 종류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의 뭐 임대 이외 공공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니까 매각, 즉 소유권 이전식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이게 공공분양주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이때는 공공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공급이 되는 게 공공분양주택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분양주택 일단 두 가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공건설 임대주택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되는데 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입니다. 자, 건설해서 임대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해서 각각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 공유형. 자, 분양주택. 자, 두 가지 다 최근에 새로 신설된 유형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새로 신설됐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첫 번째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선하인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 또는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공급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부양자, 즉, 분양을 받은 사람이 10년에서 20년 범위 안에서 공공주택사업자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취득하는 주택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받은 자하고 주택공사가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분양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유 기간을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 범위에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 기간 중에 분양 파는 사람이 해당된 주택의 지분을,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입을 해서 최종 분양 파는 사람이 대상 주택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의 분양 주택이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분양 받을 때 분양 받는 사람의 이제 분양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공유 형태로 해서 취득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되는 이제 주택에 공유 지분을 매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유 기간 관련해서는 일단 최소 20년에서 30년, 최대 30년 이 범위 내에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공유형 분양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양받은 주택과 관련해서 나중에 매각, 즉, 처분했을 때, 시세 차액, 즉, 분양받을 당시 가격하고 처분했을 때 그 시세와 관련해서 그 시세 차익을 공유를 하도록 분양이 된 주택이 이익 공유형 분양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설 또는 취득해서 공부하는 공공 분양 주택이고 공급받은 자, 즉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했던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다시 처분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다시 판매했을 때 발생되는 시세 차익과 관련해서,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에서 분양이 되는, 그와 같은 주택의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최근에 새로 신설된 개념이니까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지구 해석나인데,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그 같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법에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즉 공공임대 공공분양이 전체 주택 중에서 100분의 50 이상, 즉 50% 이상 건설 등을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그 같은 지구가 공공주택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건설되는 주택 중에서 공공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 공공주택은 공공 임대주택, 그다음 공공 분양주택, 자,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여기 이제 50% 비율과 관련해서 비율,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호수, 건설하는 전체 호수 중에서는 100분의 35, 즉 35%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호수 중에서 25% 이하가 되도록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율 구성, 임대주택은 최소 35%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25%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율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다. 이렇게 돼서 나와 있습니다. 도심 내에서 공공주택하고, 그 밖에,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여기 이제 판매 시설이면 대표적으로 뭐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뭐 이와 같은 이제 판매 시설, 그리고 산업 시설, 뭐 공장 같은 이와 같은 산업 시설을 같이 이제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공 임대주택, 공공 분양 주택하고 뭐 업무 시설이나 판매 시설이나 산업 시설을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 같은 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일단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도심 내 역세권, 자,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은 이제 국토개법에 따른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거나 또는 저층 주거 지역. 그래서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인데 청수가 낮은 저층 주거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심 공공복합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새로 신설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좀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공공주택 건설, 공공주택 매입, 공공주택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사업을 공공주택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 전환은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된 주택을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을 하는데, 공공주택사업자. 자, 공공주택사업자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뭐, 이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상 주택을 매각을 하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절차를, 분양 전환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각이라는 건 결국, 처분한다는 이야기고, 공공주택사업자 유예자니까,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하는 이와 같은 이제 매각 절차를 분양 전환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분양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중주택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과 관련해서 공공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그와 같은 주택이면 공공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이나 매입이나 임차를 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준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법에서 준주택은 네 가지, 기숙사,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과거에 고시원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 오피스텔. 자, 여기 네 가지가 주택법에서 준주택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준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서 임대 목적으로 해서 제공하면 이게 공공준주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공공준주택과 관련해서는 제한, 전용 면적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최대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요건, 전용 면적 85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용 입시 부엌, 이와 같은 걸 각각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준주택 범위,
종전 오피스텔만 대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돼서 오피스텔 이외에 기숙사하고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분도 공공준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하고 관리에 관한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공공주택 공급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주거 종합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주거 종합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주거와 관련해서 계획 수립을 하면 시도 주거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종합 계획은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되는 그와 같은 이제 장기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년 단위에서 수립되는 주거 종합 계획에 입각해서 5년마다 5년 단위로 해서 공공주택 공급하고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수립, 계획 수립 주기,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주기라도 수립되고, 주거종합계획에 맞춰서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 수립인데, 자, 이건 5년마다 각각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획의 이제 수립 주기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공공주택의 지원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인형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건설 등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주체를 공공주택 사업자, 자,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주택공사, 그 다음 지방공사, 자, 이와 같은 이제 기관이 공공주택 사업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이와 같은 공공기관도 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네 개 기관이 공공주택 사업자 가장 대표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 분양주택과 관련해서 건설되는 이제 전체 호수 중에서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그 같은 이제 지역을 공공주택 지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정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제한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변경 해제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뭐 해당되는 지역의 주택 수요, 지역 여건,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정 절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지구 지정했다가, 지정 자체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해제가 됨에 따라,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으면, 이때 이제 대상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은 주택지구, 즉 공공주택지구를 해제를 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에 따라 난개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기간은 최대 이제 10년,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대상 지역에 건물의 건축이라든지 각종 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특별 관리 지역 지정 요건, 일단 해제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제함에 따라서 난개발 될 우려가 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리 계획, 즉 특별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관리 지역의 관리, 그래서 행위제한 해산인데,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원칙은, 해당된 지역에서 건물, 건축,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개발 등과 관련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중목의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특별 관리 지역 특이하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특별 관리 지역에 대한 지원하고, 특별 관리 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해제, 절차와 관련해서 나인데, 그 부분은 교재에 나인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할 때 소규모, 즉 규모가 적은 주택지구로 해서 지정을 할 때는 지정 절차 중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규모, 소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정하는 대상이 국토개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 주거지역 안에서 해당된 지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때는 소규모를 보고, 이때 이제 주택,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 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모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지구 주변 지역과 관련해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그런 부분은 교재 내용 좀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리하고, 그 다음,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보안 관리에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할 거냐 이거와 관련된 내용 최종 지정되기 전까지 보안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공무원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자 투기 등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대책 여기에 대해서 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이제 최근 LH공사 직원들이 개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이제 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보안 관리와 관련된 내용하고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각각 법에서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다니는 내용 각각 이제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해서 앞에 나와 있는 총칙과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